오늘 모신 분은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양봉으로 잘 나가다가 막판에 꼬꾸라졌는데 코스피가 특히나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어제 아마 하루 전날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8만 원에 딱 맞춰서 마감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 당국의 개입이 좀 있었어요.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구두개 밑서면서 1,400원을 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은 오전장 분위기는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제 오락 좀 빠진 것도 있고. 근데 시장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주가 지수는 바로 그런 건데 코스피는 제가 삼성전자 지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중 자체가 최근 3월 18일 이후 오늘이 4월 17일이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가와 코스피 지수는 거의 같은 동향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2,700포인트 이탈을 했죠. 근데 오후장의 좀 특징이 뭐였냐면 삼성전자는만 내려가면 되는데 뭐 내려간다만 좀 그런가요? 내려가면 되는데 오후장 접어들어서는 거의 막판 무렵에 다시 한번 약간 손절성 투매 또는 이제 지수가 2,600개이다 보니까 여타 종목들도 와르르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장에서는 시가총액 코스피 쪽에서는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좀 약세였고 뭐 지수랑 크게 상관이 없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일부 종목만 좀 강세였고요. 코스닥도 조금 보면 내려가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배터리, 바이오 또 하나가 반도체 지수인데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나름 지수를 구성하는데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말할 때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3월부터 4월까지 수급을 가져가면서 블랙코리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팔아서 왜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빠지니까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빠지면 또 장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슬라의 주가도 연일 안 좋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약하지 않나 볼 수 있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이 그동안은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알테오젠이라든지 HLB가 좀 버텨줬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럼 과연 이제 투자가분들이 야, 오늘 장에서 이렇게 환율도 좀 내려가고 일본 내려갔구나. 일본이 그 환율도 조금 내려갔단 말은 그렇고 멈칫했고 과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어떤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내려오면 한 일각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를 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얼마까지 빠질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주가 지수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월봉이 지금 4월봉이 이제 음봉이 진행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제가 말할 때 월봉 기준으로 음봉이면 이게 2750이 가야 양봉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여기 차례에서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럼 중간 단계 5월선이 있으니까 그게 한 2620 정도가 되는데 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건 아니고요. 주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연초 이후로 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 3주 이상 약하기 때문에 뭐 지수의 저점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의 저점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시장은 잘 가다가 이렇게 밀리면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추는 구간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다음 주 정도로 보게 되는데 근데 멈추고 나서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이 멈추면은 사야 되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건 또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멈췄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멈췄다가 또 빠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뭐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는 사야 된다 그렇게 마디를 정하게 되면 오히려 미리 예단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 항상 장은 언제든지 가다가 하락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잠깐 멈춥니다. 이때는 내가 저점이라 확신하면 안 되고 약간 멈췄다가 한 번 정도는 더 테스트를 하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다시 또 하락하게 하거든요. 이게 참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장도 이 과거 이게 작년 9월 달처럼 배열이 꼬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20일선이 이제 월봉인데 이게 고개를 숙였다는 거는 쉽게 저점을 논하면 안 되고 거꾸로 말할 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시장이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삼성전자 랠리와 반도체 이게 지수 말하는 거예요. 지수 랠리는 조금 신흥 구간이 계속 되겠구나. 네,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참 그 삼성전자 이제 10만 전자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이야기하면서 기대하던 9만 전자 돌파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8만 원이 깨져버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허탈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이것도 일시적인 지금 어떤 시장의 노이즈로 인한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일시적이진 않죠. 일시적이지 않아요. 저는 단단, 그러니까 제가 저는 사실 막연한 희망보다는 현실적인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물론 언젠가는 가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항상 제가 드린 이야기가 지금 가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수급을 보게 되면 어쨌든 삼성전자를 8만 5천 원까지 당긴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4월 접어들어서 지금 주식을 안 삽니다. 그죠? 3일 정도 안 사고 코스닥은 뭐 특별히 뭐 예, 차치하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아무리 실적이 6조가 나오든 8조가 나오든 수급 누가 사는 주가라는 거는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주가는 우리나라 기업입니다만 지분율이 53% 4%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 높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을 사지 않는다면 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24년도 말에 정말 50조 원의 수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싼 주식으로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이후는 계속적으로 약간의 주식 매수 자체를 멈추는 네, 외국인 포지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장의 지수를 놓고 볼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주식을 많이 사면 좋긴 좋습니다만 일단 선물 시장에서만이라도 약간의 매수가 들어와야만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거는 하락에 베팅하는 것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주식에 대한 헤지성 자원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고 그 기준점은 보통 5천 계약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일정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수급인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지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뭐 실적 발표할 때가 지난주 8일 정도 됐었죠. 약간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똑같죠. 네, 이게 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과 실적 발표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서 밀리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뭐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3주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 데이터를 보면 3주 연속 이렇게 두 자릿수의 시세를 보이는 게 빈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흔치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접어들어서 그 흔치 않은 하나의 랠리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걸 개별주 관점에서 봤을 때도 주가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뭐 조금 제가 볼 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요 정도 패턴이면 두세 달 정도는 정확히 말 두세 달 정도는 이런 정도의 상승 각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고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1위 종목이고 코스피 지수 영향력이 코스피 기준으로 20% 180, 코스닥,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24%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급의 주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일단 먼저 우선 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이유 이게 어떤가 어떤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까? 물론 네. 이스라엘 중동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 조정이 길어지는 하나의 빌미가 될 것인지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요. 이제 가격의 하락폭도는 완만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장 오후에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려가는데 굳이 이렇게 설명을 붙일 이유가 왜 있을까 싶은데 한번 보시죠. 오후 장에 밀리니까 오후 장에 증권사 투자 전략팀에서 레터가 막 나옵니다. 오늘 장 약세 이유. 아니 약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안 사면 여기서부터 약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나간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예, 자,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식을 하면서는 왜 빠졌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도 주식을 할 때는 외국인 매수 강도가 들었으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다 빠진 상태에 오늘 ASML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래서 빠졌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의미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죠. 전 세계 이오비 장비에서 네덜란드 ASML의 1분기 실적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야 얘네들도 보면 웃기죠. 제가 좀 봤는데 딱 첫 번째 PPT에다가 그냥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로스 마진이 51%가 나왔다. 매출 총 이익률이 오퍼레이팅 마진이니까 영업이익률이 26.3%. 그러니까 이만큼 ASML이 슈볼이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장비회사의 마진율이 26%죠. 엄청 높은 겁니다. 예, 26%고. 그리고 보면, 예, 이거 보면 이제
넷셀 총 판매 대비해서 이제 순이익의 비율이 한 23% 정도 나왔고, 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3억 유로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데이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뭐 그래서 총 매출 이익률이 51%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놓고 들어가게 보면 약간 그게 있어요. 밑에 보면 넷 부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주 잔고입니다. 한 36억 유로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빌리언이니까 이러겠죠. 근데 YOY로 봤더니 이게 한 60% 정도가 감소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거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이오비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ASML의 실적 발표에서 아웃룩을 보게 되면 올해 밑에 단어가 24년도 단어가 좀 비슷한 단인데 relative to 2023이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작년에 23년도에 준하는 수준에, 보면 유사한 수준의 넷 세일즈 정도를 전망한다. 요 정도 전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뭐 약간 낮은, 네, 약간 낮을 수도 있는 그로스 마진에서 총 매출 이익을 말하는데 약간 낮은 수준. 네, 요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야, 실제적으로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데 ASML 장 전망을 보니까 좀 나쁘네. 근데 여기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6조 6천억 이렇게 가고 지금 40조 50조 보는 게 파운드리 쪽에서 포커스를 맞췄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장의 분위기가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미국 테네시 테일리에서 보조금을 60억 달러 정도를 받는 그림이 나오고,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 정도로 배팅한 거죠. 어떤 거냐면, 야 그러면 낸드나 디램 쪽에서 감산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데 여기에 오히려 공장 증설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게 첫 번째 이제 희망 회로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면 수요 단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이제 변동이 생긴 거죠. 어떤 변동? 금리 자체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감산으로 인한 디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붙였을 경우에 뭐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뭐 EUV 공정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데, 첨단 패키지도 만들면 되게 좋은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증권사 삼성전자 11만 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25만원 목표가가 나올 때는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앞으로 지금은 이제 공급 쇼티지에 의한 가격 상승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낸드 가격이 지금 오른 것도 감산 효과고, 감산 효과고, 수요다에 대해서는 HBM이란 단어를 끼우는 않는데, 이 HBM 같은 경우는 삼성도 하이닉스 아직 전체 매출의 10% 비중이 안 돼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가 18일 날, 내일 정도 아마 제가 실적 발표 예정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일 이제 대만의 TSMC 실적 발표에서 과연 AI 반도체 매출 비중에 대한 전망치가 어느 정도로 다가가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시장 관점에서는 약간 이 ASML의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시장은 수요단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퀘스천마크를 던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발표되면서 조금 더 가속화된 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오늘 매도 나온 이유가, 네, 외국인들이 이 이유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돼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1,000원 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79,000원에 마감할 게, 여기 보면 79,500원에 마감할 게 막판에 1,000원 빠진 거 요거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분위기랄까, 네, 그런 것들은 미리 다들 아니까. 그러니까 맞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15분 봉인데 반등을 하다가 기왕이면 좋은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싫은 소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종목이라는 게 이렇게 언봉이고 이렇게 5일선 이탈했을 때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장이 좋을 때는 오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 특히나 이제 2시 정도 넘어갈 때, 특히나 2시 이후가 제일 중요한데요. 증시가 변동이 클 때는 2시 올라가면 상관없이 2시가 내려버리면 장중에 저가 매수로 들어왔던 단기 미수 물량들, 단타 물량들, 그리고 반대 매매 회피 물량들이 2시에 밀 때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전 11시나 12시까지 빠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2시에는 밀리면 안 돼요. 그렇게 보게 되면 거의 바스켓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삼성전자 오늘 종가 78,900원인가? 이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의미는 도대체 뭐냐?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의 수급 자체가 약간은 이제 예민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별로 신경은 안 쓰면서도 지수가 2600을 깨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다른 종목들 같은 것도 예민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에서 사실 증시가 저렇게 막판에 빠질 거는 별로 없었어요. 환율도 좀 잡아줬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요 각도, 국채금리의 가파른 각도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데, 뭐 말을 제가 조금 그냥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면, 이것도 약간은 오버슈팅이라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창으로요? 예, 전체 창으로 잠깐 봐야 되죠. 예, 요것도 약간 오버슈팅.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달러도 그렇고, 국채금리도 그렇고, 유가는 좀 진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가장 뭐 화두 핵심이니까 그렇긴 않고, 그 외에 좀 주목하셨던 섹터나 종목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제 큰 종목 보시는 분들은 오늘 장이 되게 우울했는데, 또 작은 종목들은 엄청 잘자라게 움직였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 이게 참 보면, 이게 증시 자금은,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관점이죠.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빠지고 하이닉스가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이온테크닉스로 들어간 자금은 좀 큰 자금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거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그림이 있고, 우리 HBM 장비로 갔을 때 PSK 홀딩스라든지 STI나 이런 리플로 장비 쪽에서는 여전히 힘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워낙 최근에 PSK도 그러고 유니셈도 그러고 GST도 그러고 뭐 이런저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뭐 취득했다, 장비를 개발했다, 뭐 착공한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반도체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전히 좀 강해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죠. 뭐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ASML 잠깐 이야기 드리면서 ASML의 그 오퍼레이팅 마진이 한 26%라고 그랬잖아요. 장비 회사가 26%면 진짜 슈퍼 어뢰 지위에 있는 거거든요. 제조업이니까 마진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지금 들어오냐면, 유리기판 이거 같은 경우가 마진율이 25% 후반까지 보고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 30% 40%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이제 YCKM 같은 게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파일을 만드는 거고, JNTC 같은 건 장비고, HB테크도 장비 쪽인데, 뭐 아직은 뭐 아니죠. 왜냐하면 인텔이 보통 27년도면 AMD나 이런 쪽에서 삼성이나 이런 쪽 26년도 정도, 내후년 정도 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에 들어와 있는 다기 자금들은 기판 쪽에서는 계속 좀 힘이 좋은 거고, 여기서 이제 투자분들이, 어? SKC나 이런 애들은, 그거는 이제 약간 대형주라서 그런 거고요. 반도체 장비도 지금 보면 후공정 장비, 오늘 아마 이건 하이닉스도 한번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테크닉의 후공정이 있고, PSK는 전공정이고, 또, GST나 유센 같은 칠러라든지 냉각 같은 경우인데, 뭐 그냥 힘은 좀 살아있어요. 그리고 개별주 하나 제가 봤는데, 제가 화요일에도 하나 워트란 종목 잠깐 집중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SAM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원래는 이렇게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닌데요. 근데 왜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장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삼성전자의 GPU나 CPU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어떤 사건이 21년도에 이 삼성전자의 GPU나 이런 걸 유통하는 무진전자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실제적으로 기밀 유출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밀 유출 사건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쪽 회사의 오더를 떼버리고 이쪽으로 줬는데, 그렇지만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한 2, 3년 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주가는 요새 이렇게 또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SAMT라는,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되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예를 든 것처럼 이 기업을 특별히 강조한 건 아니고, 그만큼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되게 어떤 호재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좋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 인프라나 이쪽은 뭐 약간 제가 볼 때 지난주 금요일날 슈팅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들어온 자금 자체는 여기서 이제 뭐 효성이든 LS든 뭐 HD 일렉이든 기타 일진 뭐 재료 같은 경우도 신규적으로 올라갈 때 사면은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운데, 장중에 지금 약간 단기 변동성 매매 쪽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 볼 수 있는 거고, 엔진 쪽에서는 뭐 조선 하나 엔진 또 삼양식품이 최근에 많이 갔는데, 이거는 한 가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래요. 뭐 좋아요. 수출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어차피 삼양식품이 거의 신고가일걸요? 네, 신고가죠? 이제 어떤 문제를 던지게 되냐면, 가파르게 따라잡게 되면 조금 이제,
한율이 너무 오르면 수출 단가는 올라가는데 거꾸로 놓고 보면 이 수출 단가는 라면과 면과 스낵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 유통해야 되는 밀가루 가격까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좋긴 하지만은 뭐 올라가니까 계속 이제 좋은 이야기만 나올 건데 어느 정도 뭐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삼행시품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거의 19만 원 초반에 보긴 봤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이 매체에서 나온다고 겁없이 따라가다가는 또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은 올라가는 종목 치고 가는 거는 조금 짧게 가야 되고 올라가다가 조금 쉬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것도 짧게 봐야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내일 이 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얘가 꺾이면 돼요. 국채 금리가. 네. 근데 국채 금리가 안 꺾이는데 이제 미국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 뭐가 있냐면 미국 증시에서 그 어저께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왔어요. 0.7% 정도 나오면서 이제 또 소매 판매 잘 나오니까 아 이제 뭐라고 할까?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배드 이제 굿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미국 경제 70% 생존과 소매니까 소매 판매 잘 나왔다는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소매 판매라는 그 하나의 지표를 만들 때는 10가지 이상의 변수가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의류라든지 옷, 신발, 전자제품, 기기 이런 쪽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 다른 항목,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이야기하는 파울이나 연준 의원들의 발언 자체가 지금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국채금리를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금리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야, 뭐 물가도 3월 물가도 안 내려갔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연내 이제 금리 인하하려면 잘해야 한 번 두 번이고 이제 상반기는 물 건너갔고 그러고 나면 이제 9월 달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오냐면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말은 국채 수요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국채 수요가 늘었다는 말은 주식 시장이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채 금리는 크게 두 가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는 금리를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갔다는 말은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채 수요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금 가격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인플레를 자극했던 국채금리의 첫 번째 트리거 유가 같은 경우는 중동 이슈에도 불구하고 잡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이거는 진정이 될 것 같아요. 돌고 돌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장시가 전부 다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이 오른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띄웠군요. 많이 오른 달러 인덱스라든지 4.6%에 올라있는 미국의 국채금리도 일정 부분 오버슈팅이다. 그래서 정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미국 증시도 주간 기준으로 없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하는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장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늘어지는 과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증시가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이렇게 변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S&P 주봉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지난해 한 9월달 11월달 이후 올해 들어 처음으로 3주 연속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달 이후 이때가 어디 보냐면 이때가 이제 올해 금리 3번 내린다 그래가 올랐던 건데 그 랠리에 대한 일단 1차 사이클은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시장 같은 경우는 넥스트 스테이지까지는 조금 약세인데 이 하락세를 멈출 수 있는 트리거는 뭐냐 하면 바로 다음 주 미국도 지금 보면 딱 그 친구들만 살아있어요. 약간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매그니피센트 일곱 종목만 살아있거든요. 그럼 매그니피센트 일곱 개 종목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스케줄이 잡혀있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는 미국 주요 테크주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지수 변동성은 조금 완화되면서 급한 V자 반등보다는 느린 U자 쪽으로 하방을 잡는 자리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SML 네,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시간에서 한 5%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또 나스닥 선물지수는 또 한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어떤 식으로 미국장이 마무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